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Stalkers Stalkers의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키미의 런던 쇼핑 로그 2탄인데요. 오늘 준비한 브랜드는 아르켓입니다. Stalkers. 아르켓이라는 브랜드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리나브 편에서 저희 모델 오본 씨가 입은 바지를 이거 뭐야? 이쁜데? 어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아르켓 제품인데요. 아르켓은 아직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스웨덴 브랜드인데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법한 브랜드인 H&M 그룹에 속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H&M 그룹에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법한 브랜드들이 많아요. H&M, 코스, 몽키, 애나더 스토리, 침먼데이, 위크데이, 아르켓이 있는데요. H&M 본사는 부자일 거예요. 욕심이 많아. 아무튼 오늘 준비한 아르켓이라는 브랜드는요, 전체적인 분위기, 디자인을 보시면요, 베이직, 심플, 미니멀,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데려왔잖아요. 가격대 또한 궁금하실 텐데요. 가격대는 코스와 비둥비둥합니다. 하지만 코스가 좀 더 디자인적 요소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하면 아르켓은 미니멀, 기본템, 에센셜 그런 라인들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인지 옷이 깔끔해요.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소재적인 부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리 한국말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오가닉 코튼, 아니면 동물을 해하지 않는 울,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그러니 얼마나 착해요. 착한데 가격은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르켓이 원하는 건요,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깔끔한 옷,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요, 아르켓은요 키즈라인, 맨즈라인, 우먼즈라인까지 있고요, 라이프스타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 감성의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함께 구매가 가능한데요, 게다가 아르켓 매장에는 그 북유럽 노르딕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카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노르딕 건강식을 맛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 그래서 쇼핑도 즐기시고 라이프 굿즈도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거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뭔가 즐길 수도 있고 이런 거 똑똑해요. 그죠? 그러려면 공간이 커야 돼. 돈이 많아. 그리고 저희가 아르켓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결과, 뭐 많은 사람들께서 H&M 그룹의 최상위 브랜드다, 코스보다 질이 좋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타겟팅하는 고객층이 다릅니다. 이제 코스는 좀 더 디자인적인 면목에 집중을 하고 퀄리티까지 좋다면요, 요 아이들은 디자인 요소보다는 클래식하고 기본템들을 퀄리티를 높여놓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보다 아르켓이 좋아요 라고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제품만큼은 자신 있어요. 재질 퀄리티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제품들은요 좀 많죠? 제 옷도 사고 이제 남성용도 샀어요. 아주 돈 신화를 했어요. 이거 안 되는데? 네. 그래? 일 거야. 아, 그럴 거야? 자, 제가 라이브에서, 씻지 않은 라이브 때 썼던 요 모자. 요 모자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뭔가 이제 뽀글뽀글 복실복실한 모자예요. 요 제품은 가격이 사악합니다. 모자가 55파운드예요. 저도 제가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자를 보시면 아르켓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모자인데 뭔가 감성이 조금 들어있어. 이거 여기에 바로 북유럽 감성 아닐까? 약간 이렇게 느껴서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 아닐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 걸려있는 에코백이에요. 요게 그나마 제일 싸서요, 여러분. 5파운드. 싸서 여러분께 드린 건 아니고 요게 바로 오늘 나올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필요 없는 것도 사왔잖아요? 아무튼 요 에코백 또한 미니멀한 노르딕 감성. 이게 뭔가 자꾸 내가 더해줘서 약간 유럽 감성이 나나 본데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에코백에 아르켓 박아놈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선물로 한 명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지 제품들이에요. 여기 걸려있는 요 블랙 바지가 저희 모델 오본 씨께서 입고 계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 요 제품은 여성 제품이에요. 근데 아쉬워하지 말아요. 오버니가 어떻게 입었지? 네, 오버는 허리가 얇긴 얇은데요, 요 제품 해외 사이즈는요 여러분 허리 사이즈 44 사이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남성분들 허리 한 30, 31까지는 커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라도 아르켓을 보고 계시는데 요 제품 괜찮네 라고 하시면 저는 과감히 여성 제품도 시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만의 쇼핑 꿀팁이에요. 남자 여자 뭐 가릴 게 있나요? 요즘 유니섹스가 대세인데?
이 바지를 컬러가 다른 게 세일에 진행 중이라 제가 하나를 더 샀어요. 이건 제가 입을 거라서 샀어요. 그리고 옆에 걸려있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미는 이걸 입고 다닐 거예요. 가죽 바지를 샀어요. 이 가죽 바지는요, 일단 제가 해외 브랜드를 애정하는 이유는요, 바지 기장감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제 키에 한국 여성분들은 진짜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걸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나는 이 가죽 바지 소화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마저도 사이즈가 이제 크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만약에 사신다면 후기 한번 보고 싶거든요, 남자가 입는 것도. 자, 이제는 남성템이에요. 저는 티셔츠를 보고 뜨헉했던 거는 처음이에요. 이 티셔츠가 무려 45파운드입니다. 반팔 티셔츠가 45파운드. 반팔 티셔츠가 45파운드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티셔츠, 그 코스의 박스 티셔츠는 좀 유명하죠. 빳빳한 느낌에. 그거보다 더 탄탄해요. 꼭지스 걱정. 꼭지스 걱정 없고요. 뭔가 이거는 땀이 나도 땀에 젖기도 힘들 것 같은 티셔츠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무더운 한국 여름에는 못 입겠지만 봄 가을용 이너 반팔티로는 진짜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핏 자체가요, 살짝 오버핏으로 떨어져서요, 어깨가 약간 듬직해 보이는 그런 핏?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반팔템입니다. 그리고 아르켓의 맨투맨을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맨투맨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근데 또 뭐예요, 이제 아르켓 또한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이제 클래식 블루가 이제 쫘르르 깔려 있었는데, 아니 저희 구독자님들은 클래식 블루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니멀한 감성으로 데려와 봤어요. 요거 색감이 약간 오묘해요. 베이지 톤이기도 하면서 살짝 쿨톤이 섞인? 그래서 뭔가 초식남 느낌이 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 기준 요 맨투맨은요, 추천드리지 않아요. 뭔가 엄청 막 재질이 좋고 막 엄청 나요, 요거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품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는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남성 제품은 바로 경량 패딩 조끼인데요, 요게 패턴이 살짝 특이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색감이 약간 쿨 화이트 그레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 이따가 착착 준비한 걸 보세요. 진짜 초식남의 끝판왕. 약간 나는 조금 여자한테 관심 없고 새침하고 나 살기 바빠,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여러분. 포장 진짜 잘한다 나. 그리고 끝에 걸려있는 마지막 상품은 제 거예요. 세일하길래 사왔어요. 크롭 기장감의 블레이저인데요,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크롭 블레이저가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는데 이따 착샷에 살짝 넣어볼 거예요. 저희 모델은 소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게 또 해외 사이즈라서 그런지 굉장히 오버사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조금 더 과감한 패션, 나는 이제 선을 넘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것도 추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렇게 후딱 아르켓 제품들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결국 듣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잖아요. 착샷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르켓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살며시 소개해드리고 리뷰해드리고 샥샥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아르켓은 미니멀한 감성에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옷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품을 구입하실 때에는 후기들이 미리 올라와 있다면 후기 좋은 아이들로만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생각보다 조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키미의 쇼핑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르켓을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독일 베데즈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독일 베데즈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아르켓 웹사이트에서 독일로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 독일 베데즈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150불, 약 15만원 미만의 상품은 관세가 면제되니까요. 만약에 15만원 미만의 상품을 한 두세 개 사고 싶으시면요, 저는 따로따로 주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안 그럼 관세가 20%씩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5만원짜리 미만의 상품을 구입하실 때는요,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한국으로 직배송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르켓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입을 하실 때 이제 other country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요, 이제 달러로 바뀌어요. US 달러로 바뀌는데 200불 미만까지는 관세가 이제 면제가 되는데 말이죠. 왜 독일을 추천드리냐면요, US 달러로 바뀔 때 뭔가 살짝 더 비싸지더라고요. 아니, 가뜩이나 좀 비싼 놈들인데 더 비싸지면 조금 아깝잖아요. 하지만 독일 뭐 배대지 이용하고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은 한국 직배송도 가능하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르켓 자랑을 실컷 끝마쳤는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자, 아르켓 에코백을 선물로 한 분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아직 더 있어요 여러분, 다음 쇼핑 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키바!